스스로 다져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. 빨리 잡아봐야 빨리 다지겠죠. 한 걸음 걸어야 두 걸음을 걷고 두 걸음 걸어야 세 걸음 걷듯이.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밑에 움직이지 마. 빨리 넘어. 밑에 움직이지 말고. 밑에 움직이지 말고. 그럼 이걸 아무리 이를 치고 저를 치도 넘어가야 되는 거야. 아니 이게 말이야. 안 돼. 나도 처음에 그랬어. 그럼 그렇게 손가락을 잡고라도 해봐.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우린 가위 육아죠. 한 달만 가지고 놀았어. 한 달. 어때? 손 이만큼 힘 주고. 해. 원래 가위 소리가 안 나는데, 이제 소리가 나냐. 어때? 손 이만큼 힘 주고. 난 음악인이잖아. 모든 걸로 악기처럼 연주를 하는 거지. 참 마사키 가요가 저런 소리가 날 수 있는구나. 왜 이러지 이거? 네가 너무 힘주준다는 거야. 엄마 사각사각 소리가 나네? 엄마 역시 미용인이야. 이거 좋은 가위지? 당연히 좋은 가위지. 미안해. 100만 원 돈 가위야. 이거? 그래. 그 왜 나한테 줬어? 연습하고 네가 써야 돼. 자, 이 몸을 감기다. 시간 날 때마다 이 가위 연습 계속 해야 돼. 그거 되면 계속 이 휴지 자르고 니네가 하루 종일 지금 하나 다 자르겠나? 그런 가위를 준 것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잖아요. 아, 내가 이거 해서 엄마 가게 진짜 물려받는 거구나. 이런 게 확 와닿았고 너무 좋은 출발이잖아요.